마두 아사이라는 곳인데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번 영상은 가게의 협찬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소식자라서 먹방에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촬영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다리 안 아프고 편하지? 저희가 시킨 거는 38,500원 스페셜 정식이고 네 점씩 나오는데 광어랑 돔, 참치인가? 광어. 해가 엄청 쫄깃쫄깃하다. 가로라 그러지. 진짜 맛있다. 푸딩 같아. 깻잎튀김. 맛있는데? 이거 참치 조림인데요. 식감도 좋고 되게 맛있어요. 왜냐면 적당한 지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어도 상관없죠. 뭐 우리 마음이지. 참치 해줄게. 근데 명란이 좀 간이 돼 있어서 어때? 궁합이 맞아? 맛있어. 그게 꿀팁인거지 우리가 주는. 뭐, 사실 원래 이렇게 먹는게 아닐수도 있는데 우리만 맛있으면 된거지 뭐. 자, 근데 표정이 되게 맛있는 표정이었어. 아, 배고프기도 하고 맛있기도 하고 둘다 둘다. 가리비 찐거 같은데 신기하게 여기는 약간 데리야끼 소스 같은 간장 소스 이렇게 좀 걸쭉하게 이렇게 찍어있어요. 하나 초고추장만 먹다가 간장 베이스랑 달달한 거 찍어보니까 이것도 뭐 나쁘지 않네. 전복전하고 새우전이 하나씩 나옵니다. 저는 새우전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 집에 있는 거는 진짜 밥 없으면 못 먹었거든. 근데 우리 꼬막 되게 자주 먹잖아. 똑같아? 맛있어. 꼬막 그 꼬막 비빔밥 같이. 전복장. 나 새우장은 많이 먹어봤는데 전복장은 한 번도 안 먹어봤다. 응, 나도. 어때? 맛있지 당연히. 짜? 안 짜, 하나도 안 짜. 그냥 밥 없이 먹어도 딱 간간해, 맛있어. 오늘은 혼술 중입니다. 엄청 푸짐하죠? 참기름 샷. 와, 되게 두툼하다. 전복 엄청 두툼하게 썰어주네. 이거는 오이잖아. 한 입에 넣을 수 있나? 가능해. 응. 오, 진짜 당근 같다. 당근 다른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거였어. 저희가 먹었던 것은 스페셜 정식이고요. 이렇게 술 안주로 사시미 세트도 많습니다. 주류는 이렇게 소주, 맥주는 기본적으로 6,600원입니다. 일산에 오면 호수공원 와야지. 저희 이제 밥 먹고